길거리에서 출마 후보의 선거 피켓을 밟고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 말리던 자원봉사자의 얼굴을 팔로 때리고 발로 찹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3일 오전 8시쯤 길을 가던 50대 A씨가 선거 운동 중이던 여성이 들고 있던 홍보 피켓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상황은 5분 이상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찢겨져 나간 선거 벽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찢었는데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 사범은 모두 71건, 116명입니다. 주요 유형별로는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23명, 선거폭력 16명,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혐의가 무거워 구속됐습니다. 당내 경선 상대를 사퇴시키기 위해 후보의 배우자를 협박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선거원을 폭행한 혐의 등입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인 21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대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선거 이후 축하와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